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피오떼 신컬러죠. 뉘앙스 컬렉션 언박싱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자, 저희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뉘앙스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마블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희 옆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 이름이랑 컬러 칩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저희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와 배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뉘앙스 굿즈가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적혀 있죠. 이제부터 이거를 자세하게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열어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봉투, PP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굿즈예요. 굿즈를 한 봉투에 다 모아놨고요. 일단 이 굿즈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자, 이렇게 꺼내 보시면은 얘가 컬러 차트예요. 이거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저는 지금 패디팁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패디팁으로 붙여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원하시는 팁 사이즈로 붙여서 이렇게 DP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유광무광 뭐 이런 식으로 바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기대서 세워 놓으실 수도 있으세요. 요거는 앞면만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좀택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엽서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엽서를 준비를 했는데 뒤쪽에 보시면 이게 또 양면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진짜 엽서처럼 이렇게 글씨도 써 있고 하니까 하나는 앞면으로 하나는 뒷면으로 해서 이렇게 뭐 손사진 아니면 팁사진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게 이렇게 엽서는 3장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새로운 거예요. 얘가 바로 아트 배경지예요. 포토 마블 배경지라고도 적어놨는데 얘는 또 이렇게 양면이에요. 마블이 각각 다 다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손사진 아니면 팁사진 이렇게 찍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여기에도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컬러 차트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얘는 특히나 이렇게 더 단단하기 때문에 세워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큰, 부피가 큰 유리알 차트 사용하셔가지고 컬러 차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컬러를 먼저 빼세요. 이렇게. 컬러를 먼저 빼시고 이 안에 있는 이렇게 계단으로 된 아이를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도 같이 빼주세요. 요거는 이제 끝입니다. 패키지 박스는 끝. 그래서 이 밑판에다가 얘를 다시 껴주세요. 그리고 컬러도 다시 넣어주고, 아까 우리 요 봉투 안에 있었던 아이를 요렇게 꽂아줍니다. 짠! 꽂아주시면 완성이 돼요. 이렇게 시술대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바로바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다 탄탄하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다 컬러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게 꽂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부분에도 다 이렇게 금박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자, 그러면 컬러 발색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컬러는 칠리 레드예요. 칠리 레드. 이번 컬렉션들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좀톤 다운된 딥한 컬러감이에요. 발색이 조금 세게 나오는 그런 시럽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발색 같은 경우에는 도포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투명하게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긁어서 얇게 바르시면 돼요. 발려성 굉장히 좋죠? 두고 진행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고 일단은 수축이 없어요. 그래서 큐티클 라인까지 꼭꼭꼭꼭 채워서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메이플 카멜, 지금 제 손에도 발려져 있는 컬러입니다. 약간 주황과 노랑, 머스타드 중간 컬러예요, 얘가. 이렇게 두꺼워. 그 다음에 듀이 올리브. 얘는 좀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 그런 색감이에요. 실제로 제형 테스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나 밑에 있는 뭐 베이스 젤이나 뭐 클리어 젤의 미경화가 많이 남아서 뭐 이렇게 밀려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경화 젤을 닦아주시고 시술하시면 됩니다. 밑에 미경화 젤이 많이 남을수록 그런 현상들이 조금 자주 보여요. 자, 뮤티드 카키. 그리고 제형 자체가 굉장히 쫀쫀한 제형이라서 그렇게 막 묽거나 막 흘러내리거나 하지 않아서 시술이 더 편해요. 그 다음에 노블 레이비. 지금 제 오른손에 있는 컬러예요. 진짜 고급스러운 네이비 컬러죠. 그리고 저희 보랏빛 밤에도 네이비 시럽이 있지만 걔는 조금 투명감이 더 있는 시럽이거든요. 요거는 그것보다는 더 발색이 진하게 나와요. 이제 퍼플입니다. 뮤즈 퍼플. 그 다음에 얘는 모브 비올레타. 얘가 딱 그 포도주 색깔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보랏빛이 도는데 그 포도 먹고 나서 어디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물든 느낌? 포도주 느낌. 그리고 또 한정판이니까 나중에 구매하실 때는 한정판 패키지나 굿즈들은 같이 나가지 않아요. 그 다음 컬러는 얘는 약간 딥한
마룬 컬러예요. 그래서 마룬 피센트라고 지어봤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말레피센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얘는 엄청 섹시한 마룬 컬러예요. 특히나 저희는 항상 컬렉션에서 컬러 조합이 좋잖아요. 이번 컬렉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서로 컬러 조합이 너무 좋아서 어떤 컬러랑 조합을 하시던지 되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의 스페셜한 컬러가 있는데 하나는 골드 플레이크 클라르떼 글리터 젤이고요. 하나는 오트밀 샌드 텍스처 젤입니다. 또 하나의 텍스처 젤이 나왔어요. 오트밀 샌드. 자, 골드 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라벨에 보시면 굉장히 꽉차 있게 발려는 있지만 팁에다가 발랐을 때는 이렇게 듬성듬성 발리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아이예요. 그래서 뭐 마블 할때 저희 그 호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그냥 무심하게 툭툭 얹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런 식으로 컬러 풀코트 하고 나서도 이렇게 툭툭 얹어주시면 굉장히 느낌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골드 플레이크. 이 조각조각 난 아이들이 일정하지 않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느낌이 있습니다. 원콧에서는 한요 정도 도포되는 양이에요. 근데 되게 골고루 발리지 않았나요? 플레이크가? 어디 한 군데 물려있지 않고. 이렇게. 원콧. 골드 플레이크 두고. 플레이크는 글리터입니다. 네. 이건 탑이 아니고요. 글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글리터 이렇게 작업하시고 탑은 따로 처리하셔야 돼요. 얘는 탑 처리 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트밀 샌드 텍스처 젤이에요. 지금 라벨에도 이렇게 점점점점 점파이가 있어요.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예뻐요. 당연하죠. 오버레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트밀 샌드 안에는 이런 식으로 블랙 글리터가 천천히 발랐어요. 저거 보이게. 안에 글리터가 들어있어요. 깜짝 색깔. 그리고 이 글리터 입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발색이 나와요. 이게 우리 포토벨로에 있던 밀크라떼. 밀크라떼 색감이랑 거의 흡사하게 베이스 컬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이거 글리터 하나도 안 써요.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정화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골드 플레이크는 탑 처리하겠습니다. 어딕션 탑. 짠! 그리고 진짜 꿀팁은 이렇게 골드 플레이크를 먼저 원콧을 깔고, 톡콧 깔고, 그 다음에 골드 플레이크, 진짜 그 플레이크를 여기다 톡톡 얹어주시면 더 이뻐요. 입자 조금 더 넓어서. 짠! 이렇게 팁 사선으로 해가지고 붙여놓으시면 너무 이쁘겠죠?
이렇게